오늘은 와인으로 홍합찜을 해가지고 먹으려고 지금 사가지고 왔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양파 하나를 작게 잘라줍니다. 겨울 양파에 수분이 없더니 이제 조금 생겼네요. 반개만 있어도 될것 같아. 내가 하나 반 남겨놔도 또 버려질 수 있으니까 그냥 다 넣어야겠어. 이걸 작게 썰어주는 이유는 이게 홍합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홍합탕처럼 국물을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파는 버려지는데 들어가는 거는 좀 먹을 수도 있어요. 뭔가 겨울 내내 마늘이랑 양파랑 되게 맛이 없었는데 이번에 사온 거는 좀 수분이 많네요. 큰 버터를 한 덩이 넣어주고 여기에 양파랑 마늘을 볶아줄게요. 벌써 냄새 좋아. 토마토가 있어가지고 토마토는 이따가 이것도 좀 위에 넣어주려고요. 왜냐면 그러면 색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토마토 그냥 소스를 살짝 넣어줘도 되는데 집에 토마토가 있으니까. 이것도 대충 썰어주면 돼요. 응? Hjälp lilla pappa. Det låter jättebra när du säger så. Hörru du, vänta gumman. En sak till.아, 파파가 나가니까 너가 문을 삑 닫았어? 잘했다. 티타마마. 그건 뭔데? 티타마마. 응? 티타마마. 티타메. 아,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엄마도 앉아. 엄마 지금 이거 요리 좀 하고요.
förskolan äter det igen? Smör, nej, men det är redan smörfärdigt på den där, så du behöver inte det där. Basta matte.아까 만들어놓은 양념을 넣어야 됩니다. 아까 깍두기 만들 때 같이 갈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거기에 고추장이랑 카레랑 뭐 간장, 설탕을 좀 넣고. Inte ditt vatten, det är pappas vatten.원래 오늘 콥샐러드를 해먹으려고 했는데 릴리가 갑자기 밥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급하게 계란찜을 해먹고 또 남편이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저는 오징어 삼겹살 볶음 해먹으려고요. 저는 계란찜에 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육수 대신 시크릿 코인. 요즘에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육수 안 만드니까 요리하는 시간이 엄청 단축돼요. 바닥에 안 붙게 좀 저어준 다음에 약간 덩어리가 더 커지면은 불 끄고 그냥 뚜껑 닫아두면 돼요. 이러면 불을 끄고 깨 좀 뿌리고 그다음에 참기름 살짝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면 끝납니다. 우선 고추장 가루 한 스푼 정도, 간장 한 큰술. 제가 참치액을 샀잖아요. 그래서 참치액 조금, 그다음에 설탕 반 스푼 정도. 참치액이 요리할 때 뭔가 되게 감칠맛을 내주는 그런 느낌. 다음번에 한국 가면은 참치액 좀 많이 사와야겠어요. 다양한 브랜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당근이 좀 있어서 넣어주려고요. 집에 있던 삼겹살이 있어가지고 녹였거든요. 아직 좀 덜 녹긴 했는데 괜찮아요. 한입 크기로 썰어줄게요. 그리고 오징어.
완전히 없어지도록 좀 더 익혀줄게요. 그래야지 삼겹살 식감이 좋더라고요. 이때 이 야채들을 넣어줍니다.